자, 4번. 자, SU는 SU10이라는 게 등차 수열에 합이되네. 맞죠? 등차 수열에 합. T에는 SK죠, SK. 그죠? K는 1부터 N까지. 그지? 그럼 원소 날법으로 쓰면 S1, S2, S3 이렇게 나가는데. 맞죠? 만약에 이렇게 썼다 쳐봐. S9, S18까지 이렇게 나갔다 쓰면 이거 둘을 동시에 쓰진 않지. 원소 중복해서 쓰진 않잖아. 집합은. 지금 S9하고 S18 같다며. 이해하지? 뭔 말인지 알아? 원소 중복해서 쓰진 않는다고. 그래서 이 원소 개수가 몇 개가 되래? 13개가 되래. 그러도록 이 n의 값, 알겠지? 이 n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 이해하노 안 하노? 이해하지? 자,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지금. 맞죠? 등차 수열은 n의 몇 차씩? 좀 간단하게 풀면 이건 n의 2차식이지? sn이. 맞아, 안 맞아? 그럼 sn은 상수항이 없으니까,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거, 여기가 0, 맞지?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지? 그래프가. 이해해야 돼. 그런데 9하고 18이 같대잖아. 그러면 9하고 18이 같은 거니까,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얼마야? 27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27 되겠네. 맞아, 안 맞아? 맞지? 예? 그 가운데 내려가, 가운데. 13.5지? 이해해야 돼. 그러니 S1부터 S13까지는 다 다른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해? 그러면 이 N은 13부터 가능하지? 13개 나오니까. 맞아, 안 맞아? 아니, S1부터 S13까지는 다 다르잖아. 너 이해해? 그죠? 그럼 아니 14까지 가 14도 되지. 14 되지. 14가 왜 돼? 아니 14가 들어가면 여기 14인데 여기 뭐야? 13이랑 14가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쓸 거니까 원소는 여전히 13개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어디까지 갈수 있어? 어디까지? 26까지 가능한 거지? 아니 26까지 와야 26은 S1하고 중복되잖아. 27을 쓰는 순간 하나 더 늘어나지, 이제.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그래서 이거 더해주면 돼. 등차 수열에 합으로 더해주면 되겠지. 자, 됐고. 9번. 이거 다 지운 것 같아. 이해하지? 공식이. 자, A가 0하고 6이래. 맞죠? Y는 X에, X-A에다가 X-6이란다. 그죠? 원점에서 여기다가 그 접선의 기울기, 곱에. 맞죠? 최소를 구한다. 최대최소 활용 문제네. 맞지? 최대최소 활용 문제는 뭐야? 한 문자로 표현하고 미분이고 극점이야, 답이. 알겠어? 그러니까 뭘로 표현해야 돼? 여기 A가 껴있잖아. A로 다 표현해야지. 이해해? 0,0에서 그 접선인데, 이거 그림이 그리기도 이쁘지 않아? 이거지? 여기 0이고, A고, 여기가 6인데. 이해하노, 안 하노? 이해하지? 그럼 0,0에서 그 접선 얘 하나 있고, 얘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러면 얘는 편하죠. 그냥 F'0 해주면 돼. F'0 해주니까 몇 A 나와? 그냥 6A 나오는 거고. 이 새끼 기울기만 A로 표현하면 되겠네, 지금부터. 그럼 접선 문제는 접점 모르잖아. 그럼 뭐라고 넣으면 돼? T, 제가 놔주면 되죠? 이해해야 돼. 그지? 이게 뭐랑 같은 거지? 이거 전개해봐. Y'은 X에. X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6에 X에다가 미분 쳐서 T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모양이 그냥 미분 쳐서 T 집어넣을까? 자 이렇게 할까? T분의 FT지 기울기 이 규정 갖고 기울기 잡았는 거야 선생님이? 저가 FX라는 온 거고 지금
맞지? 이게 뭐랑 같아? F 프라임 T랑 같은 거네.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노? 그러면 이건 F T에 T에 F 프라임 T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노 안하노? 이게 같아야 되는 거지 지금. 이해해? 그럼 F T는 T에 T 마이너스 A에 요즘 파란색이 거의 없네. T에 FT는 T에 T-A에 T-6이고 얘는 T에 F'T죠. 맞노? 그럼 T-A에 T-6에 더하기 T에 T-6에 T에 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렇게 T 죽어 안 죽어? T 죽네. T는 0될 순 없으니까. 이해해요? 되지? 아이씨, 귀찮아. 어, 근데 얘 또 죽네, 이렇게. 아하. 맞아, 맞아. 얘 또 죽네? 안 귀찮. 맞지? 안 귀찮. 묶어내면 되네. T로 묶어내니까 2T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는 0이고, 아하. 접점 T가 2분의 6 마이너스 A라고 나오지. 이해해야 돼. 이해했어? 6 더하기 A. 이해했어? 나 안 돼? 멍청아. 이거 죽는 거 안 보여? 됐어요. 이거 T로 묶어낸 거잖아. 그게 0. 이해했다고? 아, 좋아, 좋아, 좋아. 이해하지? 그럼 이게 이제 뭐, 이거 F, 이거 이제 뭐야? F'. T만 찾아내면 되네, 이제. 그죠? 그러니 이 기울기는 이제 F'에 뭐가 돼? 2분의 6 더하기 A니까 이거 미분쳐서 얘 집어넣으면 좋은데. 알겠어? 네가 할 수 있지 그다음부터. 그래놓고 둘이 곱해놓은 거 최대치수는 극점이라고. 알겠어요? 되지? 자, 그 다음에 14번 몇 번? 자, fx가 0보다 크거 나갈때 f의 x 더하기 3은 fx래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x의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dx 이 값이 뭐가 되래? 최소가 되네. 맞죠? 그죠? 그로도로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25까지 fx랑 fx dx 이 새끼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죠. 나와봐. 적분치는 함수가 fx는 뭔지 모르는데 0보다는 크거나 같다요. 그지? 여기 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그죠? 딱 3이죠 지금? 포기? 이해해? 근데 적분함수가 전체를 보면 0보다 크거나 같네. 맞아, 다 x축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 x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최소 나오겠네. 맞아, 맞아. 예, 그럼 요 함수만 한번 쳐다보면 저 함수는 어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이고 1까지 일어난 2까지 이런 함수 아니야?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그럼 이 f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붙어서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그럼 최소잖아. 이해해야 안 해?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는 뭐가 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면 되고. 이해하지? 그러면 1에서 2까지는 뭐면 돼? fx는 이곳에서 둘이 더하면 0? 그게 안 되죠. x 주위에서만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fx는 그냥 0이면 되지. 이해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동의 돼? 그치? 그럼 이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맞지? 그 다음에 0에서 1에서 2까지는 그냥 0이잖아. 이거에다가 주기가 3이니까 이거 20? 얼마야? 26이야? 26? 맞아? 25가 아니라 26. 내가 26이야? 그럼 27이야 이게? 그럼 주기가 3이니까 3이 몇 개 있는 거야? 9개 있는 거지.
이해했어 안 했어? 그리고 이 새끼는 공식 쓰면 되지 그냥. 어? 6분의 얼마 1에다가 2의 3승 이래버리면 되죠. 이해하지? 어떻게 배가 고프지? 자 다음 18 전체 집합 U는요 30 이하의 자연수래 1부터 30까지 그죠? 집합 A는 원소가 A1, A2 해서 A15까지 뭐 15개 있대요. 맞죠? 여기에 원소 2개 꺼내서 더하면 절대 30일이 될 수 없대요. 맞아? 30, 여기 원소가 토탈 몇 개 있어? 30개 있네. 그럼 봐봐. 1, 2, 3 해서 15까지 하면 16부터 30까지 해서 맞지? 이렇게 더해야지만 31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갖고 둘 중에 하나 갖고 둘 중에 하나 갖고 둘 중에 하나 갖는 거야. 이해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죠? 그럼 얘가 들어가면 얘는 안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면 얘가 안 들어가고 이런 얘기네.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I는 1부터 어디까지? 15까지 AI가 264래 맞죠? 31분의 1에 그죠? I는 1부터 15까지 AI 제곱을 구하란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AI가 A집합의 원소면 15-AI는 A집합의 원소가 아니죠. 맞아 안 맞아? 맞아? 이해해 안 해? 아니 15-A가 아니라 31 맞지? 어? 31 이해해 안 해? 여기서 그런 사실을 얻어냈잖아 우리가. 그러면 이거 다 제곱해서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 ai 제곱이랑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 31-ai에 제곱하면 시그마 i는 1부터 30까지 i 제곱이랑 같네. 예? 안 돼? 아니 이 새끼가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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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제곱하면 다 더한 거지. 맞아? 그럼 그 옆에 있는 새끼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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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한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각각을 다 제곱해서 더한 합이 나오는 거죠. 이제 할 수 있어 없어? 이제 할 수 있지? 정리하면 여기 있다? 하나? 네. 동민이 되지? 동민이 되지. 추워 민경아? 모자를 쓰고 있어. 신고 봐. 아빠 신고 봐. 자 3참수 fx는 3참수 맞죠? x3승에 마이너스 12에 x제곱에 36x 더하기 1이야. 자 함수 gx는 f의 절대값 x 더하기 a죠. 맞노? 그죠? 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a의 최소를 m이라고 했어요. 정수 a의 최소를 m. gx는 극값이 몇 개래? 극값이 3개 맞죠? 극값이 3개 그 다음에 미불 점은 1개래. 이해해요? 미불점은 1개래. 한번 보세요. 아 그러고 나서 또 뭐야 계속 묻혀 문제가 A는 M일 때 GX는 T 맞죠? 실근 개수를 뭐라 그랬어요? 실근 개수를 HT 맞죠? 실근 개수를 HT 그죠? 그리고 H에 GT H에 GT가 불연속 맞죠? 불연속인 또 T를 불연속인 T를
작은 수부터 나열하면 P1, P2, 땡땡땡, PN이래요. 맞죠? N 더하기 P에 N-1 더하기 H에 GN 2분의 P1, P2 이거 구해야 되죠. 맞지? 네. 일단 FX는 멀쩡히 알려줘서 그릴 수 있는 놈이에요. 알겠죠? 멀쩡히 알려줬어요. GX에 해석해보자. 일단 GX에 대한 단서를 줬잖아. GX에 대한 단서를 이해하죠? GX에 대한 단서를. 그러니 첫 번째로는 이거죠. 이거 GX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에 뭐가 되지? F에 X 더하기 A가 되죠. 맞아 안 맞아? X가 0보다 작으면 맞아? X가 0보다 작으면 F에 A-X죠. 이해해요 안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나쁘세요? 그러면 이거네. X축으로 빼기 A만큼 이동해서 양수 부분 잡아라 이거지? 이해해야 하네요. 맞죠? 이거는 뭐 한 거지? 2분의 A에 대칭해서 음수 부분 잡아라 이거야? FX를 이해하니 안 하니? 이해하죠? 이해하죠? 나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 툭 그렸어. 하나 툭 그렸어 선생님이. 알겠지? 내가 툭 그렸어요. 어? 자 이 값이 A라고 한번 해볼게 내가. 이해해야 하네. 이 값이 A네. 이해하지? 이 값이 A야. 그럼 그냥 Y축 여기다 쳐볼게. 그냥 뭐 어떤 느낌인지 보려고 지금. 알겠죠? 니네가 찾는 거야. 원래 나는 뻔히 다 알아. 저 새끼 지금 뭐지. 알겠죠? 니네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려야 될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가 0이지. 이해해야 돼. 그러면 X축으로 빼기 A만큼 이동하죠. 맞아? 빼기 A만큼 이동하면 이 새끼가 Y축 되는 거 인정해야 돼 이제. 맞잖아. 얘가 일로 올 거 아니야. 빼기 A만큼 이동했으니까. 이해해? 그럼 요 그림이 그려지겠네.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지? 그 다음에 2분의 A에 대칭하면 2분의 A 딱 가운데지. 2분의 A에 대칭하면 요 새끼가 요리 와. 요리 오지? 맞아 안 맞아? 원래 그래프에서 저 새끼가 이리 오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지금 이 새끼는 요 새끼가 Y축인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붙여버리면 뭔지 보이지 이제. 이걸 그냥 여기다 대칭해서 그려버리면 되지 이렇게. 내가 뭔 말하는지 알겠어? 너 이해해? 알아두면 편하겠지? 어? 편하잖아. 아니 뭘 최초에는 이 새끼를 Y축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 하얀색. 그래놓고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맞아? 이걸 내가 툭 A라고 놔줬어. A라고 여기를 A라고 놔줬단 말이야. 맞아? 그럼 이 새끼는 X축으로 빼기 A만큼 이동하니까 내가 그냥 그림 그대로 놓고 이 새끼를 Y축으로 인정해버리면 되지. A자리를 이해해야 돼. 이해해? 그럼 이 새끼고 이건 FX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이해하지?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그래프를 어디다? 2분의 A에 대칭한다 이거 아니야? 그럼 2분의 A에 대칭하면 이 새끼가 여기 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때는 얘가 Y축인 거고 얘는 이해되는데 얘는 얘가 Y축인 거고 둘이 합쳐주면 뭔 말하는지 알지 이제. 그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딱 A면 얘 이 새끼는 이제 이거 갖다가 Y축으로 딱 인정하는 순간 이 새끼는 FX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맞아 안 맞아? 이 새끼를 요렇게 대칭해준 인정해야 돼. 이렇게 대칭해준 이 새끼가 F가 그냥 A-X로 봐버리면 되는 거지.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니까.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이해하지? QX가 그거야 그거. 저것만 해석할 줄 알면 사실 금방 된다고. 대처까지 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극값은 3개고 미분은 1개가 되니까 이걸 그려서 이제 A를 설정해 가면서 GX를 살필 거예요. 맞지? 자 그래서 FX 미분하자.
3x 제곱에 마이너스 24x에 36이죠. 3으로 묶어내면 얼마냐? x 제곱에 8x 12야? 그럼 6하고 2네? 지우자. 6하고 2야? 네. 자, 2하고 6이에요. 그러면 그림이 증가 감소 이거지. 맞아? 자, 나 봐봐. A가, 여기가 지금 Y, 여기 딱 0이겠네, 여기가 이렇게. 그죠? 여기가 딱 0이겠다. 그지? 맞죠? 1대 2니까. 맞잖아. 여기가 4잖아, 지금. 여기가 4니까 여기 2여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지금 Y축인 거야. 이해하지? 나 보세요. 그러면, 나 봐봐. A가 여기 있어. A가 여기 있으면 극값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죠. 이해해야 돼. 아까 연습했잖아, 우리. 아, 여기가 A면, 여기는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또 그림 어떻게 돼, 여기는? 여기는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 그림이 뭐가 돼, 이 그림이? 이 그림이 GX 되는 거 아니야? 여기 Y축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잖아. 미분 불가능하다고 한 게 맞는데. 이해해야 돼. 그럼 이 그림 아니네. 그럼 A 어디 있어야 되는지 보여?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0인데, A 여기 있어야 돼. 맞아, 안 맞아? A가 여기 있어야 그림이 이렇게 떨어지지?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서 이쪽도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그 값이 3개 맞아 안 맞아? 그러면서 미분 불가능한 1개 맞지. 이해돼? 그러니 A는 5하고 5 사이야. 2하고 6 사이니까. 맞아? 그죠? 정수 A 중 최소니까 N은 얼마야 이제? 3이라는 거 나와 안 나와?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했어? 여기 정수 A의 최소 값은 M이라고 했잖아. A가 2하고 6 사이 있어야 된대, 네가. 그러니까, 맞지? 정수의 최소는 M, A가 3이잖아. 그러니까 M이 3이죠. 이해해야 돼. 그럼 그림 좀 다시. 왜? 저 밑에 또 해야 되잖아. GX는 T의 실근 개수. 맞지? 이제 3이야. A가. 어? A가 얼마라고? 3이라고. 이해하지? 네. 그러면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고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고 반짜르면 여기가 4니까 3은 이쯤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이쯤 있는 거 맞지?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해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3 넣으면 얼마야? 3 넣으면 3 넣으면 3 좀 넣어봐. 27이지? 맞아? 108, 108 날라가고 플러스 1이니까 28이야? 인정? 맞죠? 0 넣어봐. 아, 0 넣으면 안 되네. 6 넣어봐. 어? 아, 0 넣었다면 6 넣었다면 1이네, 그지? 맞아? 아, 여기 있는 요 라인은 1. 이 라인은 28. 예, 지금 요 그래프가 GX 인정하지, 얘들아? 그럼 여기 또 써있네. GX는 T일 때 실근 개수가 HT라며. 맞아? 그러면 GX는 T, HT는 T가 뭐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 0개네. T가 1이면 몇 개? 두 개? 맞아, 안 맞아? T가 1과 28 사이면 몇 개? 네 개? 어? 그러면 t가 28이면 몇 개? 3개? 그럼 t가 28보다 크면 2개. 했네, ct. 간단하게 했지? 일단은 뭐하래? hgt가 또 불연속이래, 시골. 그러면 g를 지나가고 뭘 지나가? h를 지나가는 거지. 맞아? 그럼 이거 합성함수의 연속성이네? 합성함수의 연속성은 어떻게 다지는 거야? 이 새끼 입장에서 불연속인 값들. 뭐야, 왜 승인형보다 나갔냐?
맞아. 이새끼 입장에서 불연속인 놈들. 그 다음에 이선석 입장에서 불연속인 이갑들. 그치? 그러니 얘 입장에서 불연속인 게 1하고 28 아니야? 이해해야 안 해? 맞지? 기억하지? 합성함수 연속성. 얘 입장에서 불연속인 X들을 고민하는 거고, 얘 입장에서 불연속인 값을 펴내는 이 값을 고민하는 거야? 이해하죠? 그러면 1 나오는 건 여기 뭐야? 1 나오는 건 0하고 6이네? 이해해야 안 해? 1 나오는 건 0하고 6 아니야? 맞아 안 맞아? 0하고 6이고 28 나오는 건 얼마야? 28 나오는 거는 여기 있네? 맞아 안 맞아? 맞아? 28 나오는 건 자 이 값을 그냥 알파 얘는 3이네? 어? 얘는 베타라고 해보자. 알파 3 베타라고 해보자. 이해해야 안 해? 그러면 이 값에서 100% 불연속인 거 맞아 안 맞아? 100% 불연속인 거 맞아 안 맞아? 어? 왜? 이거 자 0 0으로 가는 좌극한 우극한은 0으로 가는 좌극한 우극한은 G 입장에서는 1로 가는 좌극한 우극한이지 1로 가는 우극한만 되지. 다시 0으로 가는 좌극한 우극한은 1로 오잖아. 이 값이 1이잖아. 함수값이 1로 가는 우극한 위에서만 내려오잖아. 1로 가는 우극한 1로 가는 우극한이니까 4개잖아. 근데 1일 때는 1이고 아, 0일 때는 1이고 맞아 안 맞아? 1일 때는 2니까 불연속 맞지? 여기 있는 건 다 불연속이에요. 결국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불연속 아까 P1부터 PN이라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가 P1 이가 P2 그 다음에 또 어딨어? 이가 P3 인정해요? 이가 P4 이해해? 이가 P5 이렇게 되는 거죠. 되냐 안 되냐? 그래서 n은 얼마야? n은 5점. 그럼 pn-1은 p4는 얼마야? p4 6이야? 어? p4는 6이죠. 이해해? 그럼 봐봐. p1 더하기 p2. p1 더하기 p2 하면 어디야? p1 더하기 p2 하면 지금 여기가 y축이지 얘들아. 2분의 P1 더하기 P2 하면 여기 아니야? 이 값은 0하고 28 사이에 있네? 맞아 안 맞아? 0하고 28 사이에 있잖아. 2분의 P1 더하기 P2 이 함수값이 0하고 28 사이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해야 하네. 그럼 0하고 28 사이에 있는 거 저 새끼 4네? 이해해? 그래서 5, 6, 4 더하면 되니까 답이 16. 뭐가? 16이 아니야? 아니 뭔데? 아 병신 원신? 야, GX 잘못했지. 아까 A를 X축으로 봐야지. A를 Y축으로 봐야지. 지금 원래 함수에 여기를 Y축으로 보고 했잖아, 내가. A가 아까 얼마였어? 3이었지. A가 3이었지. 그러니까 이게 이걸 X축으로 보고 했었어야지. 그럼 이게 3이면 얘도 3이지. 바뀌어야지, 이제?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얘를 0으로 보면 얘는 1이고 얘는 3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 새끼가 3이죠. 네. 나머지는 똑같고 이해해야 돼. 네. 맞아? 네. 그럼 10이 맞지? 네. 어. 요걸 조심해 오고 어. A를 다시 Y축으로 봐야지. 그치? 네. 할만하지? 아까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다음 몇 번? 20번? 몇 시야? 20번까지 하고 좀 쉬자. 네. 뭐야? 내 문제 나왔어? 맞습니다. 20.
27일. 그냥 쉬자 지금. 금방 풀겠다. 네. 끄세요. 자, 20번. 자,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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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네. 맞죠? 여기가 1 더하기 루트 3이지. 여기가 3 더하기 루트 3이네. 맞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뭘 할 수 있어? 일단 요 그림에서 루트 3배 된 거지? 요각이 60도, 요각이 30도죠. 맞아요? 이해하죠? 오케이. 그리고 반지름이 2대지 2. 이게 아까 이게 얼마지? 1.7이니까 2.7? 2.7. 2.7이 한 2쯤 크겠네, 이거. 이렇게. 맞죠? 반지름이 2, 이렇게 부채꼴이 있고, 여기도 3,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30, 여기도 30 이렇게 돼 있어요. 맞냐? 맞죠? 그 다음에 2점. 2점, 2점을 지나는, 이걸 어떻게 읽어? 오, 봤어? 삐뚤어졌네? 안 삐뚤어지게. 자, 이런 원이 있죠. 이해 하노? 이런 원이 있어요. 잘라. 됐지? 이런 원이 있어요. 웃어? 아, 옛날에 진짜 이거 잘 그렸는데 늙으니까 안 된다. 또 참 아, 답답하다. 아까 알겠죠? 어쨌든. 그랬을 때 지금 이 면적이 첫 번째 면적이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그 짓을 하는 거지? 맞죠? 이해하면 이해하지? 그럼 일단 닮음비부터 찾아보자. 딱 보이네. 또 각 해놨으니까 요 삼각형 보여 안 보여? 여기 30이지? 여기 60이니까 여기 얼마? 루트 3분의 2지? 맞아? 그럼 3분의 2 루트 3 인정? 맞죠? 3분의 2 루트 4. 그럼 여기 나오지? 여기를 얼마?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맞죠? 통분하면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인정해? 루트 3으로 나눠버려? 루트 3분의 플러스 루트 3이죠. 플러스 루트 3.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3.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지? 이거랑 닮음비 쓰려고 해가지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닮음비는 1 대 얼마? 루트 3분의 1이고 면적비는 1 대 3분의 1이 되겠네. 이해하지? 그럼 첫 번째 면적만 찾아내는데 이제 첫 번째 면적 찾아낼 건데 일단 2번의 중심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중심이 있어야 되고 요렇게 요렇게 이어놔야지. 맞아 안 맞아? 그 거기다가 왠지 그렇게 이어놓으면 저게 뭐 같지? 마른 뭐 같지? 그래? 그치? 시간 없으면 그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되죠? 시간 없으면 시간 있으면 이제 따져보자.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봐봐. 여기 이렇게 이어내면 맞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30, 30이었고 이게 수직이지? 그 원이 이렇게 돌아 들어가니까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이어내면 중심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요선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알겠지?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또 같을 테니까 이해해야 해. 몇 가지 알겠어? 이해하지? 그리고 아까 이렇게 내렸잖아. 이렇게 이렇게 내렸는데 요각이 얼마가 되지? 루트 여기 요 길이가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여기도 루트 3 플러스 1 돼서 이 새끼가 무슨 사각형이 돼버려? 정사각형이 돼버리지. 이해해요? 그러면 요렇게 이어내면 요각 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어? 이게 아까 60도지. 그럼 이게 45도지. 그럼 이게 15도지. 그럼 요게 30도지.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얘도 60도가 되지. 그러니까 얘가 정삼각형이었지. 그럼 얘도 정삼각형이지. 이제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지?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면 돼? 나와봐. 이 부채꼴 면적
얼마? 이 부채꼴 면적 얼마? 파이 곱하기 반지름 2의 제곱에 60도니까 6분의 1이고 맞지? 6분의 1 거기서 뭐 빼내면 되지 일단? 요 정삼각형 면적 빼내면 되지 4분의 루트 3에 2의 제곱 이거 빼고 곱하기 2 이게 첫 번째 면적이죠 이해했어? 요게 좀 어려웠습니다 알겠노? 요거 요 길이 요거 요거 되지? 그래서 보통 여기 2 잡고 나면 요 길이도 이렇게 써놓잖아 이해 안 해? 써놓으면 이게 정사각형인 게 좀 더 쉽게 보였을 거야 알겠노? 되지? 21번 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네 아 지금 너무 잘못 그렸다 다시 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죠 이게 반지름이 1이래 맞아요? 자, 그래서 요 면적이 지금 S세타지 맞아? 네.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1이죠 맞노 안 맞노? 맞죠? 어, 이게 아니네 세타가 아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니네 그지? 네. 이게 이렇게 되고 여기다 수선 때려놓고 이렇게 이어놓은 거네 여기가 세타네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지? 그럼 요 길이가 1인 거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고 얘는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네 요 각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지? 맞아? 그럼 여기 수직인 거 잡히지? 이해해야 돼 맞죠? 어, 그러면 여기가 코사인 세타니까 요 길이는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나오고 요 길이는 뭐 이거 써서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니까 요 길이는 2분의 1에 사인 2세타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네 이해해야 돼 근데 여기 면적 구하는데 요 아래 건 해결됐고 요 색이 좀 찾아주면 되겠네 그런데 여기가 뭐가 되지? 1- 코사인 제곱 세타네 요 길이 맞지? 그것도 알 수 있고 어 여기 길이는 어? 요 직각삼각형 그냥 피타고라스 써도 되네 루트에 1- 코사인 4승 세타네 맞죠? 그러면 쟤는 사인 세타에 루트에 1+ 코사인 제곱 세타로 다 됐네 그러면 맞아 안 맞아? 이해해? 그러니까 2분의 1에 사인 세타 루트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맞지? 더하기 밑변하는 거야 이거지? 2분의 1에 사인 2세타 맞아? 사인 2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죠? 그 새끼를 뭐로 나눠? 이제 세타로 나눠주면 이제 보이지? 1이지? 2지 됐어 안 됐어? 나머지는 다 계산만 하면 되죠? 오케이 간단하죠? 많은 사람 아씨 어. 자 그 다음에 24번 몇 번? 24번 자 x제곱은 y제곱은 9 예, y는 4 위에 그죠? p점이 있죠. t, 4 근데 t는 꿀마삼은 아니래 맞지? 예. 자 여기에서 여기다 그 접선에 기울기 곱을 뭐라 그랬어? ft라 그랬네 오른쪽 오르란다 맞죠? p요 f에 루트 2는 루트 2는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봐봐 원에서의 접선은 원에서의 접선은 알겠지? 그거 뭐지? 원에서의 접선은 음함수 미분법보다는
알겠어? 고1 때 배웠던 게 더 편한 거야. 알겠어? 음함선생님 고1 때 배웠던 거 뭐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얘는 t가 루트 2니까 루트 2, 4 이 점에서 그은 적선인 거 아니야? 그러니 기울기를 m이라 놓고 x 마이너스 루트 2에 더하기 4 인정하지? 그럼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다? 3이다를 이용하시라고. 알겠어? 그럼 m에가 2차가 나와? 그럼 두 분의 곱수면 돼. 자, 니은에서는 정확히 풀어줄게 선생님이. 니은은 f2't가 뭐냐? 음수냐 그랬잖아 이 범위에서. 그러니 내가 f'ft를 찾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기울기를 m이라 보면 m에 x-t에 더하기 4라 쓸 수 있어 없어? 이 점에서 원의 그은 적선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시작하는 거지 내가. 이해하지? 그러면 mx-y -mt 이거는 0이고 0,0에서 거리 루트 얼마? m제곱 더하기 1이지? 맞아? 이거에 00 집어넣으니까 mt-4가 될 거고 이게 반지름 3과 같은 거죠.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그럼 제곱 그러면 m제곱 t제곱 m제곱 마이너스 얼마? 8tm 그 다음에 16은 9m제곱 더하기 9고 넘어가면 9-t제곱에 m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8tm이고 마이너스 7은 0이래 되는 거야. m에 관한 망정식으로 보는 거야. m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두 분의 곱이 되잖아. 그럼 m1 곱하기 m2는 등계수에 의하면 t제곱 마이너스 9분의 7 되고 이게 ft가 되는 거야. 이해해요 안 해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m 가나 방정식으로 써서 이게 지금 문자로 되어 있는 건데 저는 다 숫자로 나눌 거라고. 이해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지? 되지? 예.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거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f 프라임 t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미분해봐. t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분해 이거 제곱 분해 맞죠? 마이너스 14t 마이너스 14t고 또 미분해야지 f2 프라임 t t제곱 마이너스 9에 4승 분해 이거 미분하면 빼기 14에 분모 달면 t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이고 플러스에 14t 쓰고 저거 미분하면 2 나오죠? 2 나오고 t제곱 마이너스 9에 다시 2t의 대신 이해돼야 한대. 그죠? 이해하지? 분모는 항상 양수네. 분모는 항상 양수지? 그러니까 분자만 보자. 뭐로 묶어? 뭐로? 14에 t제곱 마이너스 9로 묶어낼 수 있지? 이해하죠? 나 마이너스 앞에 꺼내고 그러면 뭐 남아? 여긴 t제곱 마이너스 9 남지? 인정? t제곱 마이너스 9 남고 이거랑 이거랑 묶어냈으니까 여기는 몇 t? 빼기 4t? 맞아 안 맞아? 이해하노? 어디? t제곱? 어 t제곱 맞네. 아니 맞지 맞지 4t제곱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 새끼가 뭐가 돼? 뭐 플러스로 바꾸면서 이 새끼를 3t제곱 9라 쓸 수 있네. 그럼 얘는 항상 양수지? 그럼 마이너스 3하고 3에서 이 새끼 음수 맞아 안 맞아? 음수 맞죠? 그러니까 니은 참죠. 이해하노? 이렇게 하시면 되고 디귿 디귿 이제 9의 fx 9의 fx 야 fx가 뭐였지 방금? t제곱 마이너스 9분의 7이었지? 이해해? 이 새끼랑 3에 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7 얘랑 내가 9 곱한 거 그죠? 그럼 63이죠. 이 새끼가 실근 개수가 두 개냐니까 그리면 되지. 이거 미분쳐서 그려도 되는데 어?
이거 이렇게 그리면 편해요. 옛날에 한번 알려줬어 선생님이. 그럼 미분 쳐서 그려도 된다. 알겠어. 저 미분 쳐서 그릴 때 뭐뭐 해야 돼? 정의역 잡고. 뿔마삼 아니지? 뿔마삼 아니야. 정의역 잡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우함순회 대칭성 잡고. 반대시 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미분 치고. 이계도 함수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점근선에서 그리면 그림 나와요. 해봐. 내가 하라는 거 꼭 기억했다. 꼭 하세요. 알겠지? 그런데 얘는 이걸 알면 더 편해요. 이 t제곱 마이너스 9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원래. 근데 이걸 뒤집는 거 아니야? 이걸 뒤집는 거죠. 그럼 0 되는 곳에서 이렇게 점근선을 하나 그세요. 알겠지? 그래 놓고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이라니까 뒤집으니까 0으로 가지. 0으로 들어오면 무한대로 가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해해요? 안 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무한수기 때문에. 이해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0자리잖아?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 집어넣으면 빼기 7이죠. 0 집어넣으면 빼기 7이잖아. 그죠? 그럼 빼기 7 있고 이렇게 뒤집히죠. 이해해요? 안 해요? 요 자리가 빼기 7이에요. 그럼 이 새끼는 점근선이 빼기 7이지. 이해해요? 점근선이 빼기 7이 제가 만나요? 안 만나요? 잘 안 맞나. 이게 지금 y축이에요. 0 되면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올라간 여기서 한 점에서 밖에 안 맞죠. 이해하지? 그 다음에 25번.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고 f의 x제곱에 x의 더하기 1은 맞죠? 파이의 f1에 사인 파이 x죠.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f3의 x에 f3의 x 더하기 5x제곱이죠. 이거를 만족할 때 F7의 값을 구해봐. 이런 문제야. F7 맞지? F7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프라임이죠. 프라임 F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결국 적분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적분이 안 되죠. 저거 합성함수 적분이에요. 합성함수는 뭐가 곱해져 있어야 돼요? 적분하려면 미분 결과물이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양변에 2x 더하기를 곱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 생각? 양변에 2x 더하기 1을 곱해요. 여기도 2x 더하기 1. 그죠? 여기도 2x 더하기 1. 아니, 동시에, 이거 다 쓰고 있어, 동시에. 가르쳐 갈게요. 자, 알겠죠? 웃어? 자, 그래서 이 새끼 접근하면 뭐가 돼요? 그대로 F에 x제곱 x 더하기 1 이거 되죠. 이거 미분하면 저 새끼. 이해해, 안 해? 이 아저 또 정신까지 또 T라고 배경 지랄하지 말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F에 F1이죠? 아니 적분하는 거죠? 이거 적분이네? 맞지? 그래서 해보자. 봐봐. 2x 더하기 1에 sin 파이 x 이런 것도 적분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이 새끼 뭐하라고? 그냥 쓰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다음 이 새끼 미분해서 쓰고. 이해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해? 이 새끼 적분해서 달고. 그럼 마이너스 파이 분의 1에 코사인 파이 x지? 맞아 안 맞아? 이해해? 그다음 다시 이 새끼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파이 분의 파이 제곱 분의 1이죠? 그죠? 사인 파이 x죠. 이해해 안 해? 여기 마이너스 할 거니까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지. 이해해 안 해요? 맞죠? 저거 쓰는 거야 이제. 2x 더하기 1에다가 2x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파이 분의 1에 코사인 파이 x에다가 더하기 2에 파이 제곱분의 1에 사인 파이 x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요? 그 다음에 더하기 f3의 x는 뭐의 x? f3의 또는 2x 제곱이잖아. 그러면 적분하면 3분의 2의 x3승이죠. 맞아? x니까 2분의 1x 제곱이죠. 이해하노? 맞지? 그 다음에 곱하면 10x 3승이죠. 10x 3승은 4분의 5니까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의 x 4승.
맞죠? 5x 제곱이니까 3분의 5의 x 3승 이래 되죠. 이해하니 안 하니? 뭘 건너냈어요? 이해하지? 하고 나중에 적분 상승 플러스 c죠. 이해돼? 그러면 여기 여기는 f3이고 여기는 f1이잖아. 이거 상수잖아. 상수는 치환해서 풀잖아. 그냥 놓고 풀어도 돼요. 치환해서 풀어도 되고. 그러면 내가 요 값이 요 값을 1 또는 3으로 만드는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저희가 f1, f3이니까. 맞아? 그러니 x에다가 1인 것부터 0 집어넣으면 되지. 맞아? x에 0 집어넣으면 좌측은 f1이야?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자, 0 넣어보세요. 1이죠? 1이죠? 0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8분의 1이네?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 이건 0이죠?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F1이죠. 예. 자, 0 넣으면 다 죽고 플러스 C만 남네요. 맞지? 따라서 C는 2F1이라는 놈이 남았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또 뭐 넣어도 돼요? 1 내려면 빼기 넣어도 되죠. 이해해야 돼. X에다 빼기. 그러면 다시 F1이죠. 빼기를 넣으면, 자, 빼기를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이네, 이번에. 맞지? 마이너스 1. 빼기 1이면 얼마예요? 코사인 빼기 파이는 빼기 1이죠. 빼기 1이죠. 빼기 1이죠. 그러면 또 빼기 파이분의 1이네. 또 빼기 파이분의 1이니까 또 마이너스 F1이에요. 인정? 그 다음에, 얘 여기서 어차피? 여기다 빼기 1 넣어보세요. 얼마예요? 더하기. 여기다 빼기 1 넣어보세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에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면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1이네.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 6분의 1에 F3이죠. 치환했으면 더 이쁠 뻔했어. 그죠? F3. 이게 얼마예요? 2분의 5에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얼마? 6분의 5죠. 6분의 5죠? 6분의 5. 6분의 5. 그 다음에 얼마? C죠. C. C는 2F1. 맞아 안 맞아? 어? 그러니 어? 죽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 F3이 얼마야? 그렇죠. F3이 5라는 걸 잡을 수 있어요. 이해하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 3인 거 1 넣으면 되죠? 맞죠? 얘가 3인 거 X에다 1 집어넣는 차. 자,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F3이네. 1 집어넣으면 또 파이 F1에 1 집어넣으면 여기 3이죠? 이번엔 3이죠? 맞죠? 1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빼기 1이에요. 빼기 1이니까 이거 얼마야? 1이죠? 그러면 3 파이분의 3이니까 3F1이네. 인정해야 하네. 맞지? 네. 그 다음에 1 넣었어요? 1 넣었어. 여기 1 넣으면 얼마야? 3분의 2에 2분의 1이니까 6분의 7이죠? 맞아 안 맞아? 6분의 7에 F3이죠. 인정? 6분의 7에 F3. 여기 1 넣었어요. 그럼 얼마야? 6분의 25네. 맞지? 6분의 25에 C는 얼마라고? 2F1.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고. 자, F3이 얼마라고? 5라고. 이거 넘어가봐. 이거 넘어가면 얼마죠? 불러 빨리. 얼마? 마이너스 6분의 1에 6분의 5야? F3이 5니까 맞지? F3이 5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에 F3이니까 맞지? 그 다음 6분의 25 넘어오면 마이너스 6분의 25네. 그 다음에 5F1이네. 맞아? 따라서 F1은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네. 이거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 C 나와 안 나와? C 또 얼마야? C 마이너스 2네. 맞지? 그러면 다 했네. 이제 이 F1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지? F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지우고 내가 마이너스 파이 이래 되겠네. 그럼 인정하지? 그 다음에 F3은 5래매. 요 자리를 5로 바꾸고 요 자리를 빼기 2로 바꾸고 FX 완성됐죠. 문제에서 뭐 구하래? F7 구하래지? F7이니까 X에다 뭐 집어넣으면 7 나와? 2 집어넣으면 F7 나오죠? 여기다 2 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구한 계단 실수가 없었어요. 알겠죠? 그 계단 못 잡혀가지고 맘먹고 했기도 하고 아시네. 알겠어? 네. 오케이. 끄세요.